제품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스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카메라가 설정되어 있고 조명까지 있는 이 상태에 제품을 가져다가 한번 매핑을 하고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일, 임포트, 머지루. 자, 머지는요. 같은 확장자 맥스에서 내가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선택해서 현재 씬에다 껴넣겠다라고 하는 게 머지입니다. 자, 머지로 작업했던 걸 가져오겠습니다. 액자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네요. 라인은 액자 틀이고요. 쉐입은 실제 액자 그림입니다. 자, 두 개를 오케이 해서 가져옵니다. 지금 얘가 좀 커서 그룹으로 묶어서 스케일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룹에 그룹. 오케이. 묶었고요. 스케일 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5%로 줄였습니다. 자, 여기서요. 프론트 뷰에서 봤던 얘가 여기 엉뚱한 데 있죠? 얼라인 정렬하겠습니다. 카메라 타겟에 X, Y, Z를 센터 오케이. 자, 이게 지금 베이스 땅보다 밑으로 파져 있죠? 무브 툴로 프론트 뷰에서 살짝 올려서 자,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메라 뷰에서 화면 조정을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으로 묶여 있는 곳에 액자 틀에는 나무 재질을, 가운데에는 액자 그림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룹을 풀겠습니다. 그룹에 언그룹, 그룹을 풀었고요. 머터럴 에디터, 재질 편집기에 가서 첫 번째 샘플 슬롯은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우드 재질 가져올게요. Get Material. 자, 우리 우드 중에 요 17번, 우드 17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디퓨저 펜맵 버튼을 눌러서 뷰 이미지 들어가면 이러한 오크, 이러한 참나무의 질감을 가진 나무 질감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부모로 올라갔습니다. 얘를 눌러주겠습니다. 뷰포트에서 보겠다. 그리고 우드 프레임에 어사인하고 적용했어요. 근데 질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UVW 맵 포장 재질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UVW 맵 하고 주시는데 이 프레임이 상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박스 재질이다 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졌네요. 그러면 질감이 이렇게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UVW 맵에 기즈모를 펼치시고 어느 뷰에서 하냐면요. 프론트 뷰에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제가 마이너스 45도 돌렸습니다. 그러면 질감이 정확하게 사각 모양으로 나타나시겠습니다. 기즈모에선 빠져나오십시오. 자, 이번엔 머터리얼 에디터에서 옆에 샘플 슬롯은 직접 머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머터리얼 타입 부분 클릭하시고요. 스탠다드가 아니라 나는 VLA 머터리얼 중에 VLA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머터리얼 타입, 엄마는 VLA 머터리얼입니다. 디퓨저 옆에 포장지를 무엇을 할 건지 맵 버튼 눌러서 비트맵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스탠다드의 비트맵 그림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작품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품을 예를 들면 이렇게 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자, 뷰 이미지 했을 때요 작품이 되고 있어요. 자, 부모로 올라갔고요.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뷰포트에서 보겠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가운데 액자가 들어갈 부분을 선택하고 어사인하고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요. 포장지를 어떻게 상자 모양으로 쌀지, 원기둥 모양으로 쌀지, 구 모양으로 쌀지, 플랫, 납작하게 냅둘지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를 UVW 맵, 플랜 형태로 할 건데 지금 봤더니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뷰 얼라인 정렬을 맞추고 피트 화면에 꽉 채우겠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 보이십니까? 자, 이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진행해 주시면 우드는 액자 틀은 우드 질감이 그리고 액자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그림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매핑을 하는 것에 대한 강의가 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나 렌더 셋업도 명확하게 맞춰 주셔야지만 실제로 원하시는 렌더링 컷이 나와지겠죠. 엔진이 한 번만 더 돌아가면 되니까 잠깐 기다려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요, 최종 결과 시간에 지금 얼마인지 진행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나무 질감이 이렇게 이렇게 찍찍찍찍 세로 모양으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작품으로 선택했던 그림이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